10월 4일 금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고려야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앞선 이제 우리 이정훈 편집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고려야인 연합군, MBK 연합군, 실탄, 그다음에 공개 매수가 이렇게 지금 정해졌고요. 사실은 앞서 이정훈 국장 얘기한 대로 오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음 장면 좀 가볼까요? 예. 이겁니다. 이거. 국민연금 지분. 국민연금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이런 논란도 좀 있고요. 왜냐하면 워낙에 최 회장 측과 MBK 측의 이 지분 경쟁이 박빙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근 8%에 가까운 이 지분이 과연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상장사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 얘기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. 일단은 국민연금은 뭐 고려한 얘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면 국민연금은 일단 2월달 주주총회 때는 최 회장 측을 뭐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맞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 회장 측에서 내놓았던 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었던 그런 입장이었고요. 그러니까 뭐 결국 최 회장 측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뭐 최 회장 측의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.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연금도 중립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고려한 즉 최 회장 측과 MBK 연합 측의 이제 지분 경쟁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 고려연 지분 경쟁에서도 갖고 있는 위상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높은 것처럼 다른 우리나라 상장사들 특히 주요 기업일수록 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힘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. 하나 볼까요? 여러분들 잘 이렇게 좀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입니다.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지분율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. 1위는 삼성전자, 2위 SK하이닉스,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바이오로직스, 네이버, 현대차, 기아, 포스코홀딩스, 삼성 SDI, LG화학.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 7%가 좀 넘게 갖고 있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9%도 넘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 있는 회사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, 현대차 정도 빼고 나면 사실은 다 별로 좋지 않네요. 반도체주들,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, 뭐 그렇습니다. 이게 워낙에 이제 그쪽이 또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, 물론 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초대형주들이 대부분이니까요. 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. 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천조가 넘는 자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. 자, 이렇게 국민연금 이런 줄 갖고 있고요. 또 보유 지분이 10%가 넘는 종목들도 44개, 작년 말 기준으로 44개인데 그중에서 제가 한 20개 정도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. 10% 넘는 종목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13.85%를 갖고 있는 LS. LS는 올해 잘 나가고 있죠. LIG 넥스원도 13.5%, 여기도 역시 잘 나가고 있고요. 코스맥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. SBS는 좀 부진하죠. 한국코마도 잘 나가고 있고, 한솔케미칼, 삼양식품 굉장히 잘 나갔고, HD 현대 일렉틱도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. 이게 이제 하나,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? 이제 11위부터 20위권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. CJ젤당, 한올 바이오파마, 이렇게 신세계도 있고,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고, 농심도 있고, 등등등. 롯데 칠성까지 있고, 소비재들이 이제 11위권부터 20위권까지 좀 많네요. 앞서 지분율 10% 이상 중에 1위에서 10위권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올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니까 작년에 국민연금이 10%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려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어떤 투자가 상당히 좀 성공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종목들 대략적으로 보신 거긴 합니다만 참 대단한 종목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분율 자체도 뭐 1~2%만 갖고 있어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큰 종목에서는 6%, 7% 이상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.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, 올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늘린 업종들을 좀 보는 건데요.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1.72%가 포인트가 늘어난 증권이고요. 그다음에 여신금융, 카드사들 같은 데가 되겠죠. 상사. 무역 쪽 관련 되겠고 건설, 건자재, 보험, 제약바이오, 2차전지, 식음료, 은행 이런 업종들을 올해 지분을 많게는 1.7%, 적게는 0.1% 이렇게 지분을 늘렸습니다. 뭐 0.1%는 늘려도 뭐 금액으로 따지면 큰 돈이 되겠죠. 자 반대로 지분율이 감소한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많이 감소한 건 유통입니다.
앞서 10% 이상 중국 중에 신세계가 있었죠.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유통 쪽에 지분율 줄였다는 얘기, 신세계에 대한 지분율도 국민연금이 좀 줄였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. 철강, 뭐 업종이 안 좋으니까요. 그다음에 IT, 전기전자, 반도체 좀 안 좋은 거 잘 아시고 있고, 석유화학도 철강이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, 자동차도 그렇고, 조선기계 설비 쪽도 그렇고,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,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제 약간 저가 이제 좀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쪽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발 경기 부진 때문에 워낙에 안 좋았던 업종들도 좀 지분을 더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고, 운송도 역시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한다, 이렇게 좀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분율이 간소한 업종들 보면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10대 그룹입니다. 국민연금이 10대 그룹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것도 올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가장 많이 줄인 건 역시 삼성그룹이고요. 무려 5.6%포인트나 지분을 줄였고요. 삼성전자만 3%가 넘게 지분을 줄였습니다. 아까 7.8% 정도였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SK그룹도 그렇고, 여기까지가 좀 지분율이 좀 줄어든 게 크고, 롯데, GS그룹 같은 경우는 0.04% 전후. 현대차도 전체적으로는 지분이 늘었습니다. 0.37%.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른 주력 회사들이죠. 현대차나 기아,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분율이 좀 줄었습니다. 이것도 역시 이익을 좀 실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LG그룹의 주가가 0.5%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.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AI 시대에 좀 즈음하는,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마 국민연금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. 포스코 그룹도, 포스코 홀딩스는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. 국민연금이 지난 6월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요, 현재 14% 정도 되는 한국 주식 투자율을 2029년까지 13% 이하로 줄이겠다. 반면에 해외 투자 비중은 36% 이상으로 늘리겠다,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앞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여나겠다는 얘기가 돼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했었습니다. 여기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다음 표 화면을 가볼까요? 김태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데요. 최근에 동아일보와 만난 인터뷰,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한다. 저평가된 한국 시장은 실적이 더 중요하다.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, 국민연금은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살 것이다. 그게 한국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기업들,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살 것이다.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좀 지향하길 바란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당연한 얘기입니다. 국민연금 수익률 1% 오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에서 6년 정도 뒤로 더 늦춰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,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누가 안전판이 돼주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실적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. 주주환원 정책은 거기에 또 양념 역할을 해줄 것이다. 이렇게 오늘 앵커 브리핑에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